76만 유튜버 공구원 황 부장이 최근 다목적 집게를 판매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제품 저작권 도용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공구왕 황 부장은 여러가지 새로운 공구를 리뷰하는 유튜버인데요. 공구왕 황 부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공구 유통업 회사에서 활동하는 실제 부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공구 유통업자이죠. 76만 구독자를 보유할 만큼 꽤 인기 있는 유튜버인데요. 그런데 최근 업로드한 영상에서 소개한 다목적 집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찾은 인생집게 써보니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반값에 만들어버렸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황 부장은 몇 달 전 출장권으로 일본에 갔을 때 캠핑용품 전문 매장에서 한 집게를 봤다고 소개했죠. 해당 다목적 집게의 장점 등을 소개한 황 부장은 써보니까 좋아서 캠핑 좋아하는 분들 쓸 수 있게 해드릴 수 없게 생각했다가 국내 철 가공업체와 함께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고 전했죠. 공구왕 황 부장은 해당 집게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원래 있던 제품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래 있던 제품에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주고 개발시킨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공구왕 황 부장은 해당 영상에서 당당하게 오마주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76만 유튜버가 벤치마킹과 오마주라는 말로 카피를 정당화시키고 당당하게 영상까지 제작한 것도 모자라 해당 제품 판매처에 링크를 달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에 네티즌들은 기가 차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영상에는 공구왕 황 부장의 캐릭터는 황 부장이 직접 그린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이므로 상업적인 사용 및 무단 도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 놓았으면서 남의 제품을 무단 도용한 해당 제품은 문제가 없냐는 네티즌들의 입장이죠. 해당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판매 중인 상세 페이지 보면 오마주라면서 원작자에 대한 존중이나 출처 따윈 없다,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기도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어떻게든 팔아보겠다고 자기는 조용히 있고 댓글에서 싸우는 거 관망하는 황 부장이 멘탈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